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임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HLB고요. 네, 코드 번호는 028300입니다. 현재 시각은 7월 15일 목요일 3시 3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일에 지난주 목요일 정도에 제가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이때였죠, 이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리뷰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런 데를 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저라면 한다. 네, 저라면 한다라는 관점이었고요. 네. 그래서 확신만 준다면 못할 건 없다. 제한테 확신은 요런 데 돌파하면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었는데, 네. 역시 뭐 저는 했을까? 네. 저는 당연히 오늘 했습니다. 네. 근데 HLB를 하진 않았고, HLB 파워를 했어요. 네. HLB 그룹주들이 다 급등했는데, HLB 파워가 가장 강해 보여서 HLB 파워를 했고, 걔 같은 경우에는, HLB 파워 같은 경우에는 얘도 좀, 가지고 있는 이슈가 좀 있죠. 네. 아침에 나왔었는데, 바이오 사업 진출 본격화? 네. 이 뉴스가 있었죠. 네.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HLB가 이제 뭐였죠? 기후정상회의 수혜? 약간 이런 걸로 좀 움직였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 예, TS바이오? 예, TS바이오로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또 HLB 그 그룹의 이슈가 좀 붙으면서 오늘 좀 화려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장중에 거의 22%까지. HLB 파워는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어요. 네, 근데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12시 한 23분이 아니라 12시 한 5분? 뭐 이렇게 찍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한투현에서 반공매도 운동인 K-스톱 운동 이 이제 15일날 개시된다라고 했고 그냥 팩트는 그거였죠. 그냥 뭐 1인당 100만 원씩인지 아니면 뭐 1000만 원씩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3시에 네, 3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스에 3시에 K-스탑 운동을 한다 이게 저는 봤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습니다. 지금 기사가 네. 아 3시부터 3시 30분 장마감까지 개인 투자자 2,200여 명이 HLB 대상으로 매수에 나선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K-스탑 운동이라고. K-스탑은 아니었고,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 게임스톱? 네, 케인스탑이라는 그 주식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작년이었나? 작년 연말에 엄청 화려하게 움직였을 때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참여를 못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암호화폐 주식 중에서 리플이라고 있어요. 리플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때 기억을 합니다. 이때. 네, 1월 31일 날. 네, 이때 1월 30 2월 1일인가? 뭐 이때 2월 1일. 네, 2월 1일 날 이때 뭐 리플사에서 게임스탑 운동을 뭐 이렇게 한다. 네, 라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이게 뭐 사실 좀 적어 보이긴 하는데 거의 173%가 급등을 했어요. 얘가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173%고 당일날만 해도 70% 뭐한 50%가 올라갔었습니다. 네, 50%가 올라가가지고 야 진짜 그리고 나서 근데 뺄 때도 정말 무서웠어요. 네, 뺄 때도 정말 무서웠는데. 얼마나 뺐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날 당일에만 한 5, 60%를 뺐어요. 네, 55%를 뺐죠.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것도 한몇분 만에 반토막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때 여기서 못 팔았거든요. 못 팔고 나중에 뭐 여기서 팔긴 했는데 여기서 네, 이런 데서 좀 팔긴 했는데 나중에 가서 올라가서 아무튼 그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HLB 파워를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안착하는 거를 상한가까지 터치했어요. 근데 터치하자마자 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옥가 밑에서 바로 상한가 한옥가 밑에서 저는 그런 악연이 있었죠. 여기서 사고팔고를 했는데 아, 긴가민가 한 거예요. 얘가 갈 건지 아니면 아 그래도 3시까지는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버텨보자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러다가 아 방향성이 또 나왔죠 여기서. 네, 방향성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네, 여기서 이 구간에 사가지고 네, 상한가에서 팔아버렸습니다. 아무튼 ACRB 파워 네, 저는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얘는 상한가에 간다고 하더라도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팔았었습니다. 네. HLB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어쨌든 오랜만에 나오는 거래대금이죠. 네. 이때 한번 떨어질 때 거래대, 받아먹는 거래대금이었고, 이때는 올리는 거래대금, 네. 이어가지고. 다만 종가 마무리는 참좀 아쉽네요. 딱 어떻게 여기다가 또 걸리게 만들었는지 이게. 네. 그러면 내일장에서 또 만약에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안 붙는다. 그러면은 좀 재미없을 수 있죠. 네. 어쨌든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시장의 주목을 다시 한번더 받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네.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승의 시작점이 될수 있을 수 있는 뭔가 즉각적인 반응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여기를 한번더 올라갑니다. 네. 보통은. 이런 식. 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좀 횡보했다가 가든지 아니면 즉각적으로 가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 데를 좀 바닥을 상당히 그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3개월 정도가량 이렇게 다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평 배열도를 다시 한번 더 이제 좁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더 방향성이 나와주는지 지켜보게 될것 같습니다. 네,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이제는 좀 상당히 메리트로 좀 다가와주고 있습니다. 네, 메리트가 이제 거래하기에는 아니면은 얘도 또 끼가 어마무시하니까 끼도 어마무시한 종목이라서 거래하기에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거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볼 만한 종목이 될수 있다.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오늘 그 3시 딱그 던진 물량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시 1분이었어요. 네. 아, 진짜 이게, 절대, 제가 이런 이벤트를 생각보다 좀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한세 번? 한세번 정도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비슷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자면, 예, 네, 뭐 했는데, 항상 만약에 이거 뉴스에서 3시에 한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던지는 게 답입니다. 그 전에 무조건. 네, 그 전에 무조건 던지는 게 답이에요. 네. 그때 변동성이 막 확대되면서, 네. 그때 방향성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걸 맞춰서 따라갈 수도 있는데 리스크는 정말 커요. 변동성이 못 이깁니다. 변동성에. 네. 어쨌든 오늘 HLB 트레이딩 하신 분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선택하시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를 접속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라이브를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여기 가시면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7시 32분부터 종목 추천이 나가 리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쭉 네, 해외 시황, 미국 시황이라든지 국내 시황 이런 것에 대해서 리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9시 1분부터는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고요. 바이오 스마트 현재가 9,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9,270원, 손절가 8,700원으로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종목이 두세 종목씩 매일매일 추천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쭉 올리다 보면은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네, 테마주 검색기로 들어오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무료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주식 테마를 쉽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핫한
테마가 무엇인지, 핫한 섹터가 무엇인지, 핫한 종목이 무엇인지 다 볼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